안과에 가면 늘 원장님이 안경 끼고 계시고 아, 예, 맞습니다. 허리를 그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께서는 과연 허리에 건강하실까 궁금했는데 결론은 아. 허리가 좋지 않다. 자, 정동욱 과장님의 허리 운동 강화 교실 숙달된 조교를 모셨습니다. 갑니다. 먼저 허리 지면 누르기인데요. 네. 일단 먼저 누워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신발을 벗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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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을 조금 더 세우시고. 네. 오, 어깨 넓이로. 네. 마시고 지금 마이크 있는 부위를 누르듯이. 누르듯이. 아, 끼우면 안 되나? 그 골반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쪽만 좀 끼우. 네. 오, 배에도 힘이 들어가는데요. 네. 골반은 이제 뒤로 살짝 빼주세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 뒤로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네. 약간 배치기. 이거 배치기 춤의 약간 눕 버전인데, 네. 어 집에서 TV 보실 때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작이고요. 네. 똑같은 자세에서 조금만 더 올리시고, 네. 네, 이제 엉덩이하고 등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요. 네.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내리고. 네, 이제 이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좀 코어 강화 그렇죠. 네, 운동이네요. 코어 강화 운동.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해서 막 확 올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려서 이제 좀 짜주는 느낌이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에 힘을 주면 안 되겠죠? 아니죠. 허리, 엉덩이랑 허리에 힘도 들어가죠. 아, 엉덩이 네. 허리에 힘. 네. 베개 위에 골반하고 배를. 자, 골반과 배를.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팔을 그냥 벌려주시고. 그렇죠. 뭐 이거는 이렇게 벌려도 되고 뭐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체만 베개 높이까지 올려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내리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등, 허리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와, 제가 예전에 PT를 네. 꽤 오래 좀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운동인데도, 같은 자극인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개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긴 한데 나중에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시면 베개를 빼고 배 자체로 해서 다리까지 올려주시면 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날아갈게요. 오, 잘하시네. 저는 자유로워요. 엄청 잘하시는데요. 네, 일단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예, 딱 그 자세로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 자세에서 이제 다리하고 팔을 교차해서 뻗을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죠. 다리는 조금 더 올려주시고. 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 쪽 그렇죠. 이제 이 흔들리는 걸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게 이 운동의 원장님도 목적입니다. 원장님도 이걸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요건 안 합니다. 네. 아,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게 좀 제가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건가?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좀 코어 힘이 약해서 좀 그러지 않을까요? 원장님 다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전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한결 몸이 가벼운데요. 비싼 돈 주고 헬스장 가서 운동할 게 아니라 알려주신 거 집에서 네.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하시라고 추천해 주세요. 저도 뭐 집에서 홈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신다면서요? 안 합니다.